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짐을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가벼운 가방은 직접 들고 비행기 타지만 대부분의 짐은 캐리어에 넣어 루탁수하물로 보내실 텐데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헤어진 내 캐리어와 도착지에서 다시 만날 때 무척 반가우시죠? 그런데 이 캐리어는 어떻게 현지 공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요? 이 캐리어의 여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항공사 카운터에서 시작됩니다. 수화물의 무게를 잰 다음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죠. 이렇게 태그를 부착한 캐리어는 본격적으로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카운터에서 접수를 마친 캐리어가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 과정에서 모든 수화물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나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항공기에 실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를 마친 캐리어는 각 항공기별로 배정된 출발 캐리어로 이송되는데요. 보통은 자동 분류기가 태그의 정보를 인식해서 분류하지만 일부 소형 공항은 사람이 직접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다음 캐리어들은 우리보다 먼저 비행기에 타게 되죠. 아마 탑승을 기다리면서 커다란 상자들을 비행기에 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 컨테이너 안에 우리의 수화물들이 실려 있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공항에서는 이 과정을 반대로 거치며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짐도 함께 이동하겠죠? 한 비행기에 탄 모든 짐이 같은 공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동하기 때문에 혹시 내 짐이 분실되는 건 아닌지 마음 졸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화물 태그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잘 분류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환승하는 동안 여러분의 캐리어도 바쁘게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도착지에서 무사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BHS라고 불리는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